화물을 실은 신은 두 척의 배가 바다에 떠 있었다. 그 중에 한 척은 이제 막 출항차비를 하고 있었고 또 한 척은 항구에 이방한 상태였다. 그러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가 출항할 때는 떠서 갈게 환송을 하지만 반대로 이 배가 이방할 때는 환송 때와 달리 별다른 환영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탈모드에서는 이런 것을 대단히 그럴듯한 습관으로 지적하고 있다. 출항한 배의 앞날은 풍랑을 만나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지 모른다. 그런데도 떠들썩하게 환송하는 게 이상하지 않은가 말이다. 하지만 오랜 항해의 길을 끝내고 무사히 귀항한 배한테는 진정으로 기쁘게 영접해 주어야 한다. 이 배야말로 어려운 역경을 뚫고 맡은 바 책임을 완수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갓 태어난 아이에게 많은 축복을 보낸다. 이 아이야말로 앞으로 어떤 고난이 길을 걸어갈지 도중에 그만 죽을지 아니면 홍포항 살인범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제 막 향해를 떠난 배척의 배와 같이 악의 촉구를 보내는 모순이 있다. 진정한 축복은 삶이 죽음이란 영원한 잠에 들어갔을 때 보내야 한다.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므로 이때야말로 진정한 축복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 교훈. 전요. 어떤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바로 죽을지 나쁜 사람이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알아요. 아멘. 빠이빠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